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00028과 00028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이두 가지 모델의 어떤 모델의 차이가 있고 소리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을까요? 그래서 하나 준비한 게 그냥 있는데 에릭 두 클랩튼 말이요. 분에게 각 모델명이 적힌 두 저는 장의 에릭 종이를 고고팔이라고 두 분에게 뽑기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그 편파 중계 우리나라 같은 아니 거죠. 우리나라 네, 그쵸. 두 분이 각 모델에 대해서 여기선 제가 뭐더할 말이 둘이 없나. 치고받고 싸워보는 자, 밥 먹고 아, 보시죠.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00028 EC 모델. 그러면은 한번 이제 실제 모델들을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이 모델이 마틴 00028 리이매진드 모델이고요. 이게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입니다. 일단 이두 모델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두 모델은 00028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일단은 00발이 28번 스타일의 기차죠. 그래서 상판 시프트 가스 플러스 축구판에 인별 로즈도 되어 있고 000그 바디의 특징, 이 너트부터 세대까지의 거리가 24.9인치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차죠. 그런데 이두 모델은 가격도 다르고 모델도 많이 달라요. 이 모델은 00028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죠. 이 녀석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 이오 넥 쉐입. 요게 이제 넥 쉐입이 모디파이드 로우오벌이라고 해서 요즘 현대에 사람들이 아주 찾기 편한 넥감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특히 이제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를 갖고 있어서 앞에 너트 폭이 44.5mm지만 요 12번 플레이 여기 와서도 그렇게 많이 넓어지지 않아요. 한 54mm 정도로 살짝 아주 미세하게 넓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연주했을 때도 또 하이 포지션에서 연주했을 때도 아주 편한 넥감을 갖고 있는 게이 모델의 특징이죠. 네, 뭐 이거 뭐 있나요? 장점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단점을 얘기하시네요. 이게 장점인데요? 아닙니다. 네. 넥 쉐입이 모디파이드 V넥입니다. 아, 브이넥. 연주할 넥이 엄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위쪽에 쓸때 버티는 이런 힘도 있고 네. 그 에릭 클립턴이 괜히 이 모델을 좋아했겠습니까? 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잡을 때 훨씬 좋고 올라갈수록 큰 차이가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감 차이가 좀 있어야죠. 그래야 왜죠? 위에서도 잡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줄하고 줄 사이 건드리는 거 굉장히 아, 싫습니다. 아니지. 이게 아주 현대식으로 편해진다고만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넓어야 잡기가 편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장점과 넓어야 잡기가 단점입니다. 편한가요? 불편한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어느 아, 정도의 정말. 불편함은 감수해도 아니, 왜 어느 정도의 낫지 불편을 않아요. 감수해야 낫지 되냐고요. 않아요. 내 손이 불편하더라도 연주에는 넓은 게 좋다.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모델 쓰는 거 그래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테이퍼가 뭔데요? 스탠다드 테이퍼. 오. 그런 반응하지 마세요. 꼭 제가 되게 좋은 사람 스탠다드 테이퍼면 12번 프렛에서 폭이 어느 정도 되죠? 57 정도 이야. 그게 바로 이 모델의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여기가 장점이 넓다는 있습니다. 건 내가 손이 작은 사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는 코드 잡는 게 힘들다는 의미예요. 하이 포지션에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연주감이 떨어지는 거라고 할수 있죠. 물론입니다. 네. 그렇지만 손이 작은 사람한테죠. 손이 큰 저는 물론 손이 작습니다만 엄청 어떻게 이걸 작은데요? 잡게 됐네요. 손이 작은 평가. 사람한테는 물론 자기한테 맞는 모디파이드 로우오벌 그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물론 좋습니다. 저도 물론 그게 더 좋긴 하지만 제가 아니라 손이 어느 정도 큰 분들은 되려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의 모디파이드 로우오벌이 되려 너무 작아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편하다고 하던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이 작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손이 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대변한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찰스님 저손 보세요. 아유, 그냥 얼굴 때리면 날아갈 것 같죠? 그런 분들은 되려 여기가 너무 놀면 네. 연주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찰스님, 딱 여기서 편한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손 커서 둘다 좋아요. 아, 진짜. 아, 조금 재수 없는 타입. 그러네요.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날의 어느 부분에 넥이 붙느냐, 그리고 엄지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연주감이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뭐 아래도 마찬가지지만 위에도 공간이 좀 있는 게 편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이 그래. 모델을 많이 찾으시겠어요? 그냥 에릭 클랩튼 빨이죠. 아, 네. 저는 에릭 클랩튼 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 기타니까. 아. 네. 게다가 넥 재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넥 재질 왜요? 네. 뭐라 돼 있더라? 셀렉티드 하드우드? 뭐 좀 단단한 목재 뭐 그런 걸로 돼 있죠? 네. 목재는 잘 모르겠지만 단단한 거 봐요. 이 넥으로 만들기 충분한 목재로 만든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넥으로 만들기 충분한 목재. 그것까지 좋고 이 넥은 제뉴인 마호가니. 이 북미에서도 그 북미에서 참 구하기 힘들고 다루기 힘들고 막 그 고급 기타에만 쓰인다 그 제뉴인 마호가니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 얘는 가성비에 더 치중한 거죠. 이 그냥 하드우드를 써도 충분히 버틸만한데 왜 굳이 마호가니를 써야 할까요?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래 전 세계 마호가니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이야 내게 쓰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제뉴인 마호가니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나무 이름 뭐예요? 이거요? 이거 마틴에서 특별하게 선택한 영어 모르세요? 셀렉트 하드우드 단단한 목재다. 네, 단단한 목재. 네. 제뉴인 마호가니. 아, 이 넥이라든가 넥재라든가 넥 접합 방식 괜히 도브테일 접합 방식 쓰는 거 아닙니다. 이 넥의 울림도 기타 소리에 엄청 큰 영향을 줘요. 얘도 충분히 울려요. 셀렉티드 하드우드는 네. 도대체 어디서 찾았나 하면 아니 마틴 지금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마틴이 선택한 이 목재를? 와 너무 아쉽네요. 네, 네. 뭐, 아무튼 아쉽습니다. 여기선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일단 그리고 이 두 모델은 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넥이 유광이냐 무광이냐의 차이예요. 이 00528은 무광 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손에 조금 땀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미끄러지고 연주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의미예요. 유광 넥이잖아요? 땀 좀 나면 쭉 미끄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주에 삑사리가 난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꾸 장점 아닌 것 같은 걸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아주 조금 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광으로 처리된 이제 넥 같은 경우에 손이 아까 미끄러진다고 표현하셨는데 반대로 어느 정도 땀이 있는 경우에 손이 좀 붙죠. 손이 좀 붙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에서 연주할 때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려 무광이어서 손이 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보시죠. 이렇게 뒤에 잡고 연주를 해야 될 경우에 엄지손가락이 여기 살짝 와, 붙어줘요. 그냥 봐도 불편해 보여요. V넥. 우와. 살짝 붙어줘. 사용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 살짝 붙어줘야 빠른 연주라든가 같은 포지션에서 오래 연주할 때는 무광넥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아 여기에서 딱 나타났죠. 에릭 클랩튼은 그렇게 빠른 연주를 하지 않아요. 에릭 클랩튼 곡을 안 들어보셨네. 기타리스트 치고는 느린 편이죠. 자 반복해 보시죠. 에릭 클랩튼 별명이 슬로우핸드라.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정말. 그래서 빠른 연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엄지로 버텨야 되는 때도 한 포지션에서 오래 연주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되려 땀이 나서 미끄러지지 않고 반대로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재훈님을 약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유광넥, 무광넥은 개인의 취향 차이는 있지만 일단 마틴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제조사들에서 스펙상으로는 유광넥이 더 고급이긴 해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소음이 많이 가니까 작업이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렇죠. 네. 괜히 작업을 더 하겠습니까? 괜히 손을 더 많이 쓰겠어요? 아 그건 있어요. 그 외관으로 보면 이런 헤드플레이트나 이런 거 보면 에릭 클랩튼이 좀 더 이뻐 보이는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도 유광이죠. 네, 뭐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무광이 가진 특징 뭐냐? 자연스러운 외관이라는 거예요. 너무 반짝거리지 않고 눈에 튀지 않고 되게 편안한 느낌의 시야, 시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00028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마감하지 말고 쓰시죠. 아, 그건 또 다르지. 네. 마감을 안 하면 기타가 망가질 수 있는데 네, 뭐, 안 되지. 그렇게 쓰시는 거고. 네. 뭐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거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일단 깔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굳이 디자인을 많이 투자해서 가격을 인상시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얘
이 사운드홀도 보면 얘는 얼마나 심플해요. 예? 멀티 스트라이프라고 하죠. 흰색과 검은색의 이 겹실선. 그냥 얘 봐. 여기에 이제 이거 뭐야? 헤링본을 겁나 박아놨는데, 아 물론 그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소리 기타의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연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소리에 그런 디자인은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성비. 네, 그렇죠. 그렇죠. 가성비 중요해요. 가성비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렴한 물건 쓰시는 분들은 가성비. 아니 누가 0005 위퍼를 저렴한 물건이라고 합니까? 이 정도. 아, 그 말도 맞아요. 이 정도 가격 되면 뭐 몇십만 원 차인데 당연히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가심비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십만 원 차입니까? 이 두 모델이 몇십만 원 차이에요? 몇십만 원이긴 하죠. 한 아, 80만 원? 그건 거의 100만 원대라고 봐야죠. 네, 우리가 이 정도 기타 쓰면서 가성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심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써서 더 예쁘고 더 고급스럽고 소리에 이상이 없으면 조금 더 예쁘고 좋은 걸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이 모델은 더군다나 아, 참. 에릭 클립톤이 다 시그니처로 박혀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성비만 추구해서 소소하고 수수하게 아,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아 여기서 그러면은 기타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아 좋죠. 이 00028 이제 스탠다드 라인업에서는 000 바디여서 이 스케일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다른 OM28하고 비교하면 좀 더 다크한 소리가 나긴 해요. 네. 네. 그런데 소리를 들어봤을 때 얘는 그 좀 저음이 느껴지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음도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핑거링 하시는 분들, 연주감을 되게 주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뭔데? 이 사운드는 아시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아는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아, 자랑스러운 사운드. 이 그 블루지한 느낌과 아까 다크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다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얘보다 그냥 뭐 저음 좀 좋은 건 인정해요. 네네. 근데 고음은 얘보다 선명하진 않을걸요? 아,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00028을 에릭 클립턴이 너무 좋아하고 공연 때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때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좀 다크하고 블루지하고 이런 느낌.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인데 이 모델은 그걸 잘 살려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네. 00028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리이매진도 됐잖아요. 네. 소리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솔직히. 아, 뭘 가벼워져요. 더 밝아졌죠. 더 밝아졌기 아니죠. 때문에 예전에는 에릭 클립턴이 00028을 사용하던 시절과 지금의 00028하고는 소리가 달라요. 리이매진도 되면서 그 00028 특유의 그 다크한 느낌을 버렸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죠. 리이매진도 예전 00028과 스톱. 달라요. 아니죠. 왜 달라졌을까요? 왜 리이매진도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과연 마틴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리이매진도 했을까요? 그건 많은 연주자들이 지금보다 더 강한 울림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트인 소리를 원했기 때문에 리이매진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마틴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써가 아니에요. 많은 유저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가 나오도록 만든 거죠. 그냥 얘는 아니다. 아, 석구님 말은 에릭 클립턴 모델은 퇴물이다. 아, 또 그렇게 비약하면 안 되지만. 아, 안타깝다. 아,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지금의 사운드를 원했기 때문에 리이매진드 된 거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운드가 된 거죠. 이렇게 블루지하고 다크한 이런 느낌의 사운드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00028은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은 대안은 뭐냐? 00028 EC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운드를 원하는데 내 감이 불편하다면? 아... 잠깐만 이 사운드를 내 감이... 커스텀이 다... 아 이건... 자, 지금까지 한번 이 두 모델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사실 이 두 모델의 사운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정말 블루지하고 다크하다는 그 음색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울림이 좋다고 제가 표현했던 그 음색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타 사운드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혹시나 그 MEC-12가 달려있는 에릭 클랩튼 모델의 사운드를 듣고 싶으시다면 조만간 찰스님이 리뷰를 통해서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00028에 에릭 클랩튼 줄을 걸면 얼만큼 00028 EC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것도 나중에 00028에 여러 줄을 걸어보면서 한번 소리를 비교해보는 콘텐츠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이건 기약이 없는 약속입니다. 저기 지금 헛기침 하시는 분이 조금 부지런을 떨어야 나올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두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죠.